안녕하세요. 광명 장애인동화 복지관 기사팀 이현준, 지휘진, 남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사팀 6편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회복지사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현준 선생님. 네, 오늘은 평생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양현 선생님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남양현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남양현 선생님, 평생교육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님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주기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진 디지털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역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인문교양 교육, 직업역 성장 교육, 부처문의 교육, 학력 보완 교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교육이 있는데요. 인문교양에는 성교육, 부처문의 교육은 성별교육, 직업직업 성장 교육에는 반지타, 장애인 자격 등 대상이 있고, 정부와 부분으로 컴퓨터, 스마트 놀이, 할트, 스마트 크리에이터 등 4차 산업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는 음악, 미술, 원예, 한치공예 등 예술 분야와 배드민턴, 수영, 농구 등 체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시민사회 교육으로 건인공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으로는 축구가 있는데요. 월드컵 축구단, 뉴트리드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평생교육팀 남양현 선생님 사회복지사의 일상 속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고고고! 너무 의식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가 영상실이네요. 와, 이제 세팅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고, 이 보라색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시점이다. 뭐 하는 거야? 찍히는 건가요? 네, 찍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